예. 이상한 일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79년에 현대가 1등이 되잖아요. 삼성은 그나마 또 3등으로 밀리네요. 그죠? 1987년에는 다시 삼성이 이렇게 2등으로 올라갑니다만은. 그러니 이병철 회장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반드시 1등이어야 되는 사람이 이건 뭐 어떻게 어어 하다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1등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화가 날 만도 한 것이죠. 거기다가 정주영 회장,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전경련 회장이 또 떡하니 되네요. 1977년에. 이병철 회장은 전경련 회장을 딱 2년 했습니다. 첫 번째지요. 제1대 회장이거든요. 이병철 회장이. 그러고는 더안 했어요. 하지만 이 전경련에서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뭐 막강한 것이죠. 이병철 회장이 그 당시에 전경련 회장으로 밀었던 사람은 김용주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번은 전남방적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전경련 회장을 하고 있던 김용환 회장이라고 하는 경방에, 김용환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거 안 된다. 정주영이라고 하는, 정주영 회장이 해야 된다. 왜? 지금 20층짜리 큰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그 돈도 모아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는데, 전남방직 회장이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해야지. 해가지고 김영원 회장이 강력하게 밉니다. 그래가지고 정주영 회장이 극구 사양을 하는데도 이제 전경련 회장이 된 거예요. 그 이후로 10년 동안은 이제 전경련 회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은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죠. 지가 언제부터 돈 벌었다고 전경련 회장을 하냐? 이제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겁니다. 거기다가 이권 다툼도 생기게 된 겁니다. 이권 다툼도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 이권 다툼은 별로 없었어요. 왜? 삼성은 업종이 보십시오. 물산, 유통이죠? 설탕, 무슨 복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공업 위주인 겁니다. 생필품 위주로 간 것이고, 현대는 건설, 자동차, 무슨 뭐다 이런 거잖아요. 조선, 다 중공업 위주로 갔기 때문에 사업에서 둘이 부딪힐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사업으로는. 그런데 1973년부터 중화학공업 투자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정부가, 그 당시 우리나라의 은행이라고 하는 건다 실질적으로 국영은행이었단 말이죠. 민간은행, 제대로 자기들이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은행은 없었습니다. 다 정부가 컨트롤하는 은행이었고, 은행 자금은 다 정책적으로 집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부가 1973년부터 중화학공업에 올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자금도 다 거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삼성도 그쪽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중화학공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전자는 시작을 했지만 조선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뭐 발전설비라든가 삼성도 이제 이런 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충돌을 하게 된 거예요. 같은 분야에서 충돌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뭐 이제 이걸 가지고 서로 뭐 발전설비, 원자력 발전설비 같은 걸 네가 하냐 내가 하냐 하면서 서로 이제 갈등하고 이런 이권 다툼도 서로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됐던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참 이병철이라고 하는 분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인으로서. 무슨 얘기냐면 해야 될 말은 진짜 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을 상대로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하고 대립했던 유일한 기업인이 이병철입니다. 이병철은 박정희를 굉장히 우습게 알았어요. 박정희도 마찬가지로 이병철을 우습게 알았죠. 왜? 이병철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거 만주군관학교 나온 사람이 말이야. 이거예요. 만주군관학교 나와가지고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놓고 뭔할 말이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된 거죠.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된 것은 이제 그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의 처리를 놓고 서로 둘이 완전히 틀어지게 됐는데 아무튼 그 이후로 화합은 안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실 때도 화합이 안 된 그런 상태로 있었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이병철을 뭐라고 그러냐면 소비재나 하는 돈만 하는 재벌이라고 뭐 이렇게 한 거죠. 정주영 같은 사람 봐라 말이야. 나라를 위해 가지고 뭐 크 어려운 중공업도 하고 그러는데 씨 뭐 설탕이나 팔고 뭐 옷감이나 팔고 하자고 이러니 뭐 기업 같지도 않은 기업 아니야 이렇게 본 거죠. 네. 둘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병철의 전략은 뭐냐면 이병철이 생존하는 전략은 법을 철저히 지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법을 안 지키면 언제 당할지 알 수 없는 내가 바로 삼성이었죠. 왜? 이병철의 스타일이 그랬기 때문이고.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한테 또 건의라고 하는 걸 합니다. 건의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당면 경제정책상의 과제라고 하는 건의를 청와대에 올립니다. 그 건의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1979년 8월에 이병철이 청와대에 올린 건의서인데요. 정부 정책을 직접적으로 비난합니다. 뭐냐? 조선공장 하나에 3,600억 원, 기계공장 하나에 2,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신뢰가 있다. 저 조선공장에 3,600억 투자가 누굴까요? 정주영이죠. 현대중공업의 그 배를 만드는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공업 투자 자금이 몇 푼이나 된다고 그걸 3,600억이나 거기다가 다 갖다 집어넣냐 이거예요. 연간 6,500억 정도로 계획되어 있는 중화학 투자 재원이 한두 개 대규모 공장에 집중 투자가 돼버린다면 이것은 가용 자원의 합리적 배분에도 어긋날 뿐더러 국민 부담의 사물화라고 하는 사회경제상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집행한 정책인데. 예. 그래서 좀 이 가장 능률이 높은 기업이 유효 경쟁에 참가할 수 있는 투자 정책이 확립돼야 한다. 능률이 높은 기업이 어딜까요? 네. 뭐 그 얘기를 대놓고 하진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는 그런 이야기를 재언을 박정희 대통령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영은 야, 나한테 그냥 덤비는 거잖아. 내가 조선소 만드는 걸 가지고 지금 비판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1등을 놓고 하는 자존심 싸움. 또 이권을 놓고 버리는 그런 이권 다툼도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 중요한 차이. 사실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차이는 스타일의 차이였습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 제1모직을 지을 때 이병철 회장이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병철이라는 사람은 현장에 잘 안 다녔습니다. 근데 현장에 다닐 때도 이러고 다녔습니다. 바지 주름은 쫙 서 있었습니다. 이병철은 바지를 특수 제작했습니다. 왜? 바지 주름이 펴지는 게 싫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구두, 왜 바지가 쭉 내려가다 보면 구두에 가서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가 구겨지거든요. 이게 싫은 거예요, 이병철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 밑단을 땄어요. 밑단을 따가지고 그 재봉선, 거길 삼각형으로 이렇게 도려냈죠. 그렇게 되면 바지가 한 군데도 걸리는 데가 없는 겁니다. 그대로 일자로 떨어지는 거죠. 이러고 다녔어요. 무엇 하나 흐트러지면 안 되는 사람이 이병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러고 다닙니다. 노동자인지 뭐 회장인지 뭐 알 수 없지요. 정주영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둘이 화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일하는 스타일은 이렇다. 노는 스타일은요. 정주영이 노는 스타일입니다. 옆에 이명박 세워놓고 이명박은 춤추고 자기는 노래 부르고 그러네요. 그죠? 네. 신입사원 환영회입니다. 이게. 신입사원 환영회 때 직원들 앞에서 그냥 아무 노래나 부르는 거예요. 이건 또 고위헌 할 때 아까 그 고위헌 얘기 나왔었죠. 이병철 회장이 방문했던 그 고위헌 때 자기 부인인 뭐 자주 보지도 않는 부인일 텐데 아마 자기 부인
같이 이제 뭐 흥겨워가지고 노래 부르고 뭐 이런 겁니다. 정주영이 노는 스타일은 이런 거죠. 이병철 노는 스타일은요. 이병철 노는 건 아무도 보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노니까요. 청자를 보고 놉니다. 하, 역시 상감청자야 이런 거죠. 또 공작새를 보고 놉니다. 네, 호암미술관에 가면 지금도 에버랜드에 호암미술관에 가면 거기 삼성 연수원이 있거든요. 창조관이라고 하는 창조관 식당이 쭉 이렇게 그 창이 큰데 그 밖으로 보면 공작새가 보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지금도 그 공작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러고 노는 거예요. 이러니 화합이 되겠습니까? 네, 두 사람은 정말 스타일이 달랐고요. 그런데 그 다른 스타일이 단순히 자신들의 사적인 생활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그렇게 이 두 사람이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10분 쉬었다가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병철, 정주영 이 두 사람이 우리의 삶에 끼친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병철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삶에 미친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실은 정주영도 그렇고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것이죠. 이병철의 비즈니스 DNA, 완벽주의와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대충대충이었습니다. 야, 빨리빨리 대충대충 해. 이게 우리였어요. 이병철은 한국 사람 같지 않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치밀한 사람이었죠. 대충대충 그런 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공사판에 돌아다닐 때조차도 바지주름을 세우고 다녀야 될 정도로 흐트러지는 걸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어떠했는지 이게 아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장동민입니다. 뭘로 떴죠? 그까이까 뭐 대충 이라고 하는 유행을 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이 됐죠. 그까이까 뭐 대충. 그런데 말이죠. 그까이까 뭐 대충이라고 하는 그 유행어는요. 그 아버지한테서 배운 겁니다. 아버지인 장광자순자 이분이 장광순 씨인데요. 홍성뿐입니다. 장광순 씨가 집에서 맨날 입에 달고 살던 말이 그까이까 뭐 대충이었습니다. 야 이놈아 그까이까 뭐 대충하지 이놈아 꼬치꼬치 따지고 그러냐 이놈아. 근데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장동민 친구들이 와서 듣고 보니까 그거 재밌거든 그 아버지가. 그래서 야 동민아 너 저거 가지고 한번 해봐라 너네 아버지 거 가지고. 그래가지고 장동민이 그걸 유행어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재밌는 코미디가 된 거예요. 자, 이 대조를 한번 보십시오. 아들에게 그까이까 뭐 대충은 코미디입니다.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그까이까 뭐 대충은 삶의 방식입니다.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거슬러 올라갈수록 우리들의 삶은 그까이까 뭐 대충이었습니다. 하 선생님, 선언어덧게라고 하는 단어 쓰세요? 쓰시죠? 김재민 씨지? 김윤재 씨 선언 얻었게라고 하는 단어 쓰세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렇습니다. 선언 얘야 얘야 선언 얻었게 좀 줘봐라. 그럼 못 알아듣습니다. 그거 3, 4, 5잖아요. 그럼 3, 4, 5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요즘 애들은 그런 거예요. 3, 4, 5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그걸 평균을 달란 얘기야? 합친 걸 달란 얘기야? 뭘 달란 얘기야? 세 개면 세 개고 네 개면 네 개고 다섯 개면 다섯 개지. 옛날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야, 지 피는 대로 줘. 그냥 이거죠. 야, 대충 해. 우리의 태도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는 불량품입니다.
와이셔츠 하나를 만들어도 단추 대충 답니다. 빨래 한번 하면 단추 떨어집니다. 실밥이 풀리죠. 그게 메이드 인 코리아였던 겁니다. 예. 자, 오죽하면 이렇습니까? 예. 그냥 폭삭 주저앉아요. 앉아요. 성수대교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백화점이 또 하나 폭삭 주저앉았죠. 얼마나 대충대충 했으면. 그게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병철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치밀한 거죠. 치밀한 거예요. 그래서 뭘 하나 계획을 세우더라도 미리 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계획해서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 실패했으면 실패할 때는 뭘 어떻게 한다까지 다 준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병철이 만약에 혼자만 그렇게 했다면 이병철의 위대함은 뭐 그렇게 빛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병철의 또 다른 그것보다 어쩌면 더 위대함은 자기 분신들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분신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이병철의 경영전략, 본인이 사업 보급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영전략, 인재제일이죠. 이 인재제일은 뭐냐면 자기 같은 사람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은 진작부터 사원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요. 그걸 통해서 뭘 하느냐? 이병철의 분신을 만들어내는 거였습니다. 저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가 1979년에 삼성에 입사를 했었거든요. 저는 ROTC를 했는데 그때 이제 장교로 임관을 하잖아요. 그럼 군대 가기 직전에 미리 ROTC 출신들을 뽑아가지고 9일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이제 신입사원 교육을 시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지금 삼성 에버랜드에 가보면 거기 창조관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창조관 위쪽에 동방연수원이라고 하는 옛날에 그 연수시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9일 동안 제가 신입사원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새벽부터 깨워가지고 이제 뭐 운동장 한 바퀴 돌리고 체조시키고 그래가지고 이런 강당에다 쭉 앉혀놓는 거예요. 앉혀놨는데 처음엔 이렇게 앉아있는데 불이 어둑어둑해져요.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스피커에서요. 앞에 아무도 없어요. 강단에는 아무도 없는데 스피커에서 주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뭐 깊은 잠에 빠집니다. 뭐 해가지고 이런 집단 최면을 거는 주문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 한 1분 정도 지나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코 골고 자고요. 저같이 의심 많은 사람은 이제 비몽사몽 상태가 돼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스피커에서 삼성인의 자세 하면서 저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뭐 어쩌고저쩌고 뭐 한 7, 8분 뭐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지나니까 뭐 앞으로 뭐 몇 초 후에 깬다든가 뭐 아주 하나 둘 셋 하면 깨나는 거 있잖아요. 그 최면 상태에서 깨나는 거. 그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단 최면을 걸었던 겁니다. 그리고 삼성인의 자세를 주입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 같으면 어림없는 일이죠. 지금부터 거의 40년 전의 일입니다만은 그 정도까지 했어요. 그렇게 9일 동안 제가 신입사원 교육을 받고 나왔더니 얼떨떨해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에 갔다 나온 것 같았어요. 정말로. 그렇게 삼성인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삼성맨을 만들었고 그렇게 이병철은 자기의 분신들을 만들려고 했고 그래서 이병철은 현장에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자기의 분신들이 삼성을 다 만든 거죠. 이게 삼성의 위대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삼성 출신 임원들이 삼성 출신 직원들이 밖에 나와가도 뭘 하는 거예요. 삼성을 벗어나도 삼성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헤드헌터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인재들이 삼성 출신들이잖아요. 이거는 CEO 스코어 데일리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우리나라의 4대 그룹 출신 전직 임원들이 다른 회사에 가가지고 거기서 취직을 해서 그 회사가 어떻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추적해 본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시가총액이 어느 회사가 제일 많은가라고 하는 것을 쭉 여기다가 써놨어요.
그런데요, 위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까지 다 삼성 출신입니다. 남의 회사 가서. 왜? 바로 이병철은 자기의 분신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바꾼 겁니다. 예, 사람을 바꾼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건희 회장이 왜 마누라하고 자식만 빼놓고는 다 바꾸라라고 했는지 다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겁니다. 그 회사는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CEO가 직접 하지 않아요. 사람을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었다. 그게 바로 이병철의 DNA이고 그래서 삼성 스타일 그것은 매우 독특한 스타일이었지만 이제는 코리안 스타일이 된 겁니다. 그게 왜 삼성 출신들이 나가가지고 다 삼성처럼 바꿔버렸으니까 예, 그렇게 바뀌었죠. 자 그러면 정주영의 비즈니스 DNA는 뭐냐? 그거는 초긍정이죠. 초긍정. 네, 무조건 된다. 무조건 된다예요. 그리고 대부분 됐습니다. 하나 안 된 것도 있죠. 대통령 되는 건 하나 안 됐습니다만은. 네, 그건 뭐 자주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것도 뭐 자주 할 수 있는 일이면 대통령도 됐을 것 같아요. 예. 네. 자, 초긍정, 도전, 창의. 고정관념 같은 거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야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겠어? 그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세워놓으면 높이가 375m입니다. 63빌딩 높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49m입니다. 지금 저기 잠실에 짓고 있는 그 제2롯데월드가 555m예요. 근데 이건 375m짜리 철구조물입니다. 저거를 울산조선소에서 만들어가지고 현대중공업에서 만들어서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캘리포니아,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타바바라 앞바다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서 그럼 뭘 하는데 저걸 가지고? 바다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어서 유정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석유 시출을 하는 거예요. 엑선이라고 하는 석유 회사에다가 납품하는 겁니다. 흔히 엑선 회장한테 정주영 회장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아, 내가 거기서부터 만들어가지고 끌고 와다가 여기 집어넣어줄게 라고 했을 때 누가 그걸 믿겠어요? 미친 짓이죠. 그래서 당신이 오케이 하는 건 좋은데 나는 안 되면 돈 안 줘. 뭐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라고 한 거예요. 그런 식의 계약을 하죠. 근데 이걸 해냅니다. 해내는 거죠. 아까 근데 그거 한번 보셨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끌고 간 거. 그거는 36m짜리였어요. 이거는 375m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한 건물을 울산에서부터 만들어가지고 끌고 태평양을 건너서 예 가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정주영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런 걸 누가 하겠어요? 예. 목숨 내놓고 하는 짓이죠. 그런데 이겁니다. 자, 이것은 현대를 만든 게 아닙니다. 현대는 물론 만들었지만 현대만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럼 뭘 만들었냐? 우리의 정신을 바꿨습니다. 무슨 정신? 한. 한민족은 한의 민족이죠. 여러분들은 한민족이 한의 민족이라고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뭐 어릴 때부터 그랬잖아요. 한오백년도 그렇지, 아리랑도 그렇지, 뭐 다 한이죠. 뭐 우리는 한 맺힌 민족이에요. 슬픈 민족이라고. 그런데요, 서편제 같은 거 보면 그렇죠. 한입니다. 판소리. 그야말로 가슴속에 맺힌 그 원한 같은 거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긍정 이런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지금 어때요? 지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십시오. 한의 민족 검색해 보면요. 거기 검색 결과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한의 민족이 뭐예요? 이런 질문이 나와요. 애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의 민족이라는 게 뭔지. 왜? 그런 게 없거든. 도대체 한이 뭐야? 없어요. 그 대신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 꿈이 생겼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기억나시죠? 꿈은 이루어진다.
애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왜? 정주영 같은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한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팔자 타령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정주영 같은 팔자가 어디 있어요? 그 통천의 산골짜기에 태어나가지고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팔자로 따지면 진짜 끝내주는 팔자지요. 근데 so what? 뭐 어쨌단 말이야. 아무거나 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성공 거둔 사람 앞에서 무슨 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서 한이 다 없어진 거예요. 한이라고 하는 거는 체념입니다. 그죠? 아,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팔자로, 뒤웅박 팔자로 타고났기 때문에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체념이에요.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체념 없습니다. 우리는 기대 수준이 너무너무 높아졌어. 그래가지고 그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서 이제는 분노의 민족이 돼버렸어요. 지금 가지고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어. 자살을 해버려야 돼, 그래서. 그죠? 왜? 기대 수준이 정말 너무너무 높아져 버린 거예요. 과하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정주영이 분노를 남기고 한 건 아니지만 한이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 사람들 가슴 속에서 한을 사라지게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정주영입니다. 그 사람이 일생으로 보여줬잖아요. 물론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지만 정주영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사람에게서 한의 정서를 걷어낸 아예 잊혀지게 만든 그 장본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병철, 정주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 끼친 영향이라고 하는 건 정말 엄청나다라는 게 단순히 삼성, 현대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린 거고요. 자, 이번에는 정주영과 김우중 사이의 갈등입니다.